다른 예시. 선생님이 어릴 때 빌라에 살았는데 빌라 앞에 주차장 같은 공터가 있었어. 선생님이 사는 빌라가 이렇게 있고 주차장 앞에 공터가 있었어요.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일반적인 주차장이었는데 선생님한테는 되게 추억의 장소였던 게 여러분들은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랐어요? 만화 영화? 뭐 보고 자랐어? 기억 안 나? 선생님은 여러분 알지 모르겠어. 피구왕 통키라고 들어봤어요? 알아? 아는 게더 신기해. 선생님 7살 때 보고 막 그랬는데 피구왕 통키라고 하는 진짜 어마어마한 애니메이션 대작이었어. 피구왕 통키를 보면서 하루라도 울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. 심지어 피구왕 통키가 선생님 어릴 때는 지금 보면 말도 안 되지만 통키 아버지도 피구 선수셨는데 통키가 어릴 때 피구를 하다 돌아가셨어. 아니 공에 맞아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진짜 돌아가셔서 피구를 하다가 막 피구 공에 맞으면 사람 심장이 터지고 막 그런 만화였어요. 근데 통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통키가 끝난 게 너무 슬픈 거야. 선생님이 제일 당시에는 존경하는 인물도 통키를 써서 낼 정도였거든. 그래서 만화 영화는 끝났지만 통키를 잊으며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. 통키를 배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통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매일 자기 전에 10분 동안은 피구왕 통키 그 노래 주제가를 불렀고 매일매일 7시부터 7시 반까지 오후에 30분 동안은 집 앞에 있는 빌라의 공터에서 피구를 했어요. 둘이서, 언니랑 둘이서. 여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주차장이지만 나한테는 의미 있게 만들어 간 장소죠. 이렇게 의미 있게 만들어 간 장소를, 공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간 공간을 우리는 장소라고 불러요. 장소라고.